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저희 이인구 소장님, 네, 상해지사에 계시죠. 현지에 가 계셔서 현지 분위기를 정말 잘 전해주시죠. 네, 네, 저희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상해사무소장 이인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출연자였는데 지금 또 마주보고 얘기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네, 반갑습니다. 진행도 잘하시고. 네. 네, 오늘도 아마 상해 현지에 계시다 보니까 더 중국 분위기 많이 전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코로나로 지금 그 봉쇄 자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현재?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로 봉쇄 27일째고요. 와. 예, 네, 저도 이런 거는 전혀 뭐 예상치도 못했고, 처음 봉쇄할 때 한 뭐 2, 3일 봉쇄하다가 확진자 없으면 풀어주겠지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봉쇄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상으로는 뭐 5월 노동절 연휴까지는 최소한 이런 통제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최근 봉쇄도 그렇고 상해 분위기는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증시가 또 어제랑 오늘 이틀 연이어 지수가 좀 강하고 종목도 좀 튀더라고요. 네, 요거 좀 분위기 반전이 될 만한 뭔가가 있었던 건가요, 그 사이에? 아, 역시 최평원님 예전부터 이제 중국 증시에 늘 관심이 많으셨는데 바로 그냥 증시 얘기부터 물어보신. 네, 맞습니다. 앞전에 뭐 잠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증시 반등은 어제 저녁에 국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지준율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무회의에서 지준율 인하를 해서 경기를 뭐 돕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 내로 실제로 지준율 인하가 발표되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내일 저녁이면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반등했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오른 것들도 대부분 경기 관련 소비재들 위주로 올랐고, 전반적으로 다 오르긴 했죠. 네. 그런 이슈가 가장 컸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사실 증시 반등을 온기가 좀 이어가려면 결국은 상해 봉쇄 락다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 봤을 때 그러면 네, 저희가 추이를 뭐 어떻게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까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해 봉쇄가 해제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증시 추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어제자 통계로 봤을 때도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어제 한 2만 7천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로 입장에서는 뭐 맨날 20만 명, 30만 명 나오는데, 중국 상해시에서 2만 명 좀 넘게 나오는 게 뭐 큰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이제 코로나 정책 자체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0이어야 된다는 걸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이제까지 그 이 정권의 최대 업적으로서 이 제로 코로나의 그 성공을 계속해서 선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20년에 중국이 코로나의 발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통제를 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 코로나 국면을 회복하고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오미크론은 상대적으로 감염이 빨리 되거든요. 기존의 느슨한 방역 체계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전 시민에 대해서 코로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항원 키트로 매일 두 번씩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증상이 나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한국에서는 또 여러 이제 상해 이제 봉쇄에 대한 괴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막 이제 사진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상해 그 현지가 정말 이제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네, 뭐 제가 이제 상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또 알려드리는 것도 하나의 의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한국 내에서도 이제 검색해보니까 상해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한국 언론은 약간은 중국의 안 좋은 면이 나오고 또 부각시키고 또 막 급하게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면도 있어서 자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뭐 영상을 좀 몇 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있는 이제 황푸강 또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지금 코로나 확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너무 심각하게 봉쇄를 해서 식량이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 통제자들을 이제 바리케이드 넘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영상이고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지금 뭐 다 살아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 다 코로나 확진에 걸리신 분들인데 이 격리시설, 뭐 호텔이나 이런 격리시설이 부족해서 이 대형 컨벤션 센터, 이 컨벤션 센터도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엄청 가까운 네. 되게 큰 이 컨벤션 센터인데 여기에 이제 이 수용시설 일종의 우리가 끌려간다고 얘기해서는 이제 여기 확진되면 수용소에 끌려간다 이런 시설에서 지금 굉장히 열악하게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자 이거는 이제 상해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게 칭밍이에요. 이 상해시를 깨끗하게 0으로 만들어야 된다. 확진자 수를 그렇게 해서는 확진자가 0으로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확진에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상해 밖으로 나가서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상해 근교 다른 도시에 컨테이너로 임시 격리소를 만든 상황이고 이곳으로 이제 사람들 데려가서 상해를 0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확진자들의 수를.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허술하게 지었냐면 지금 3일 전에 비가 크게 내렸는데 지금 격리시설 자체에서 빗물이 새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그런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하죠. 저희 외국인 입장에서도 뭐 외국인들도 중국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진이 되면 저런 격리시설로 다 가야 되고요. 물론 격리시설에서 그 3일 사이에 이제 두 번 핵산검사를 하는데 모두 무증상이 나오면 이제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격리시설 자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보내주긴 합니다. 근데 뭐 아이라고 예외 없고요.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실상이 좀 많이 알려지면서 이 격리시설을 안 가기 위해서 요즘에는 조금 자기가 직접 하는 항원 검사를 이제 속이거나 안 하거나 어떻게 하면은 이 다 무증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비법들도 이제 영상이 공유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열악하긴 하네요.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사실 저라도 확진되면 저렇게 갑자기 끌려간다고 하면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제일 처음 영상이 이제 식료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건데 이게 뭐 어떻게 해결이 되나?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지금 그런 부분은? 일단 봉쇄 초창기에는 예. 이제 그 유통이나 물류가 갑자기 막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저도 3월 말에 이제 봉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잘 준비 안 해놓으니까 네네. 물자 없어서 한 3, 4일 정도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아껴서 먹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수 인원, 이제 협통행증을 발급받은 사람들, 이제 택배기사 소수 이런 사람들만 외부에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그것도 이제 마트에서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단지 전체 사람들이 공공구매 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 부탁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수정이 안 되면은 안 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주부들이 하는 일이 매일 단체 그 구매 방에 들어가서 계속 그 뜰 때마다 그걸 보고 이제 뭔가를 주문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뭐 고대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요즘 물물교환도 많이 물물교환. 물물교환이요? 4차 산업혁명을 울부짖는 이런 시점에 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보급품으로 물건을 나눠주거든요. 네네. 식료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그 채소 같은 게 오면 어떻게 요리를 해먹는지 모르니까 그걸 이제 저희 단체방에 올리면은 이거 줄 테니까 우리 감자 세 개만 그래서 감자 받아서 감자 먹고 있고요. 물물 교환은 중간에 뭐 경비나 다른 분이 도와주시는 건가요? 직접 만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이제 봉쇄 단계에 따라 다른데 자기 동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자기 동 밖으로 못 나가요. 14일 동안. 근데 이제 저희 단지에서는 이제 확진자 나온 지가 이제 7일 지나서 단지 내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주민끼리 만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주민들끼리 만나서 서로 교환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결국 투자자들이 많이 고민한 게 봉쇄 강도가 이 정도가 돼버리면 상해란 도시 전체가 지금 거의 멈춰져 있는데 이게 그렇죠. 나중에 경제적으로 파괴 효과가 너무 임팩트 있는 거 아닌가, 너무 큰 부작용이 오는 거 아닌가의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제 전문 기관이나 정부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이제 조금씩 낮추고 있긴 해요. 낮춰서
뭐 컨센서스를 보니까 1분기에 4.4%, 2분기 4.6% 전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낮춰서 연간 전망 성장을 5% 정도 맞추더라고요. 근데 올해 양해에서 전국 목표치가 5.5%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확 이제 부족한 수치죠. 근데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봉쇄의 강도를 보면 거의 2020년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1월에도 한국 갔다가 이제 2020년 2월에 상해 와서 자가격리 14일 하고 그때는 바로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스스로 조심조심했던 거지 정부 전체에서 완전히 못 움직이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지금 한 달 넘게 모두가 꼼짝 마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충격을 쉽게 피해가진 못할 것 같은데 수치적으로 한번 같이 보기 위해서 뭐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우한 때랑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락다운 한 거는 우한 때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한이 당시 76일을 봉쇄를 했고 우한의 GDP가 따로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한이 포함되어 있는 그 후베이성의 성도가 우한이거든요. 후베이성 전체의 GDP가 중국 전체의 명목 GDP 4.5% 정도 차지하고 그 당시 후베이성이 상반기 누적으로 했을 때 명목 GDP의 그로스가 마이너스 18% 정도 찍었어요. 네, 근데 지금 상해랑 이제 상해뿐만 아니라 길림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춘희 성도인 길림성도 마찬가지로 봉쇄를 하고 있는데 상해랑 길림성을 합하면 대략 명목 GDP의 5% 정도 되고요. 지금 3월 한 넷째 주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봉쇄를 했고 여기 현지 상황을 보고 루머를 보면 최소한 노동절 연휴까지는 이런 그 타이트한 봉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략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경제 규모 5% 정도의 도시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우한 때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과랑 비교해 보면은 이 상해 길림성 상해시 그리고 길림성 합했을 때 5% 그리고 마이너스 18% 감안하면 명목 GDP의 한 0.9%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상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인당 소비 규모가 제일 소비 수준이 제일 높은 도시이고 또 하이테크 기업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아마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고 충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4월 말에 당장 나오게 될 PMI 지표를 확인하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3월 수치도 되게 안 좋게 나온 거 아시죠? 3월 PMI 수치도 예상치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3월 그 PMI 그 조사 시기가 중요한데 이 관방 PMI라고 하죠. 중국 정부 공식 PMI는 조사 기간이 매달 22일에서 25일 사이고요. 그다음에 차이신 PMI 같은 경우에는 조사 기간이 매달 10일에서 20일 사이 좀 변동이 있긴 한데 그 정도의 조사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3월 달에 조사한 수치는 상해시의 코로나 방역 봉쇄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초입 구간에서 이제 조사가 끝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은 수치가 나왔고요. 이제 4월 달에 풀리 모두가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PMI 수치를 찍는다면 아마 2020년 코로나 확진 확산 시기에 버금갈 수준으로 아마 수치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걱정이 되네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 엄청나게 또 경제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오니까. 근데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 어떤 뭐 디테일한 어떤 뭐 주요 산업이나 예 그런데 어떤 피해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산업별로 사실 뭐 거의 전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죠. 예. 당연한 것은 산업별로 보면은 유통이 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네네. 유통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상해나 길림이 자동차 제조시로 집중돼 있어서 관련된 인더스트리에 봉사하고 있는 기업이나 가구들이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되게 주목하고 있는 게 반도체 분야의 피해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우시나 아니면은 시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쪽에 많이 있다고 보시는데 상해가 중국 반도체의 핵심 기지거든요. 전체 반도체 생산의 한 20% 이상, 25% 정도 차지해요. 전체 산업이 23%, 그리고, 이제, 페미스라고 하죠.
이 반도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체의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파운드리는 한 18%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는 17%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멈추면 중국 반도체의 중심이 좀 멈추게 된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이나 아니면은 애널리스트 자료들을 보면은 폐쇄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장 안에 사람들이 숙식 먹고 자면서 거기서 이제 생산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 기업체들 뿐만 아니라 저희 단지에 있는 이제 관리인들도 집에 못 가고 한 달째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자고 또 이제 빈집에 들어가서 자면서 이제 이 단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조업. 왜냐면은 원재료도 받아야 되고 만든 걸 또 유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정지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했을 때 이게 부가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금인 이 좀 더 이런 코로나 이 통제가 지속된다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나 유통 반도체 이런 공장 폐쇄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투자할 때 좀 유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혹시 그러니까 지금 제로 코로나의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네.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산업 전체가 뭐 반도체까지 전혀 뭐 진행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네. 앞으로 그 코로나 방역 조치가 네. 좀 더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예, 당연히 완화가 돼야 되죠. 네. 그러길 바라고 있고 예. 3월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 방역 그리고 격리 생활을 단축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상해가 이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다시 그런 말들이 다 쏙 들어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건 원래대로 간다면 이 오미크론 확산을 통제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항원키트, 지금 최근에는 항원키트를 만든 업체들이 승인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던 것이 항원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생기면 이제 그 치료제를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요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패턴이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것들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굉장히 좀 상심을 했죠. 오늘 이 상해 봉쇄 이후에 공식적으로 그 시진핑이 처음으로 이제 지역 순방하면서 이 상해 봉쇄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예방 및 통제 작업이 느슨해질 수는 없다. 생명이 먼저다. 우리는 꾸준하게 이 방역 이 조치를 해서 승리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예. 코로나 정책을 보수하겠다는 의지를 필요했기 때문에 현지 주민 입장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좀 당황스럽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올해 10월에 공산당 당대회에서 사면이 결정되기까지는 코로나 방역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말 바꾸기도 안 될 것 같고 쉽지 않네요. 쉽지 않잖아요. 그게. 네. 예. 아니, 저도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확 부담이 되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결국 그러면 투자 전략을 뭐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네.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해본다면 일단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는 가정하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보자면 상해 길린 봉쇄는 예상보다 좀 길어질 거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특성을 보면 지금 다른 지역 확산되고 있거든요. 광저우, 수저는 이제 상해 바로 옆인데 지금 봉쇄 들어왔고요. 항저우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막 물건을 막 사들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어제 오늘 막 들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안 좋다. 2020년 1분기 정도 충격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이 나올 텐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물론 2020년 때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도 국내적으로 깜짝 놀라서 금리 인하하고 재정 정책을 확 풀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경기 부양을 했죠. 그런데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를 잡아서 전 세계에서 집에서 인터넷 클릭하면서 주문했던 물건들 다 중국에서 만들어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국이 수출 그로스가 40% 이상씩 나오면서 이 내수, 외수가 모두 도와줘서 극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반등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리스크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빨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있는데 금리를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는 해외 수요도 지금 없거든요. 지금 다 금리 올리려고 하지 돈 풀려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가 나와야지 공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4월 15일에 MLF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죠.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한 10bp 정도 낮춰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낮추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설정되는 중국의 기준금리 LPR 금리가 4월 20일 날 발표가 될 텐데 그것도 이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LPR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번 주에 지준율 인하를 하고 경기 흐름을 보고 나서 그 후에 기준금리도 좀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일 MLF 금리까지 내려주면 상당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투자는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통화정책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재정정책은 계속 한다고 하고 실제로 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금리 인하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금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투자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산업들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항공기타 업체들이 허가를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랑 핵산검사 테스트, 지금 핵산검사를 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PCR 검사라는 걸 하고 있죠. 지금 확진자가 있는 아파트는 거의 매일 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안 나온 아파트는 항원 키트로 이제 자가로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어요. 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른 도시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팍스로비드를 비롯해서 치료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치료제는 결국에는 중국의 CDMO 기업들이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 또 올해 내내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 관점에서 산업이나 기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인프라, 신인프라 반드시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수요 오늘 없어요. 그리고 국내 소비도 어려워요. 경기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경기를 살리려면은 내수 투자, 재정정책 확대 뭐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신인프라는 규모가 너무 작아요. 경기를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인프라,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완화시켜줄 거고요. 구인프라 투자도 늘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무거운 중국 건축이나 이런 기업들도 하루에 막 상한가 가고 이런 이유들이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프라 쪽에서는 가장 흥미가 가지는 부분은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이 동수서산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동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에서 처리할 수 있게 서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 서부의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대규모 확충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나 기업들 이런 곳에서 이제 투자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스터디 해놓으시고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을 때 투자에 들어간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도 많이 빠져있고 패시미즘 비관론이 너무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재정 확대한다면 올해 아마 선진국들에 비해서 반등 탄력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쉽지 않네요. 현지 분위기 들으니까 예, 확 와닿는데요. 예, 소장님 말씀 되게 들으니까. 생각보다 좀 너무 심각하게 받아 오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사실 전 세계 이제 공장이잖아요, 어째 보면. 근데 이게 봉쇄가 되니까 미국 시장이나 뭐 글로벌 쪽으로 다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소장님 봉쇄 조정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현지 분위기 정말 잘 전달됐습니다. 현장까지 스튜디오까지 현장 분위기가 확 왔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빨리 봉쇄가 해소되고 네. 중국 경기도 빠르게 반등해서 이제 주식시장도 좋아지길 정말 기도합니다. 예. 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은 그 현재 계신 소장님 모시고 현지 분위기 들어봤고 27일 봉쇄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정말...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데 그러니까요. 사회생활을 한 달 넘게 지금 예. 못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두렵긴 하고요. 뭐 경기에 대한 위축이나 그 두려운 부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래도 소장님 해주신 말씀에 약간의 희망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케이스도 사실
어려운 시기에 또 양적 완화 정책 나오고 그게 반등의 탄력을 주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네. 좀 불확실성 있는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확인은 좀 하고 매수 타이밍 잡으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기회 영향은 좀 있는 것 같다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이어서 보고 3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